자,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의 OCIO, 외부위탁운용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선엽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10년 만에 다시 또 뵙습니다. 그러면 뭐, 예. 10년 만에 시장의 성격도 아주 많이 변한 것 같고요. 많이 변했고 많이 올랐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변곡점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있었던 것과는 시장의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질 거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는 작년의 흐름으로 계속해서 가다가 네. 하반기부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네. 하면 내년에는 오히려 또 주식을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만큼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이제 슬슬 포트폴리오도 조정하고 전략도 세워야 되고 그럴 것 같아요. 먼저 큰 그림을 좀 그려봤으면 좋겠는데. 네. 예. 우선 이제 그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라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지난해까지 또 올해까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거의 사멸이 되어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가장 가까운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시장을 놓고 보면 뭐 많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대부분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엔 언택트가 제일 먼저 움직였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비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까 자동차나 IT 소비가 있으면서 관련주가 움직였고 또 백신이 나오면 또 테크 관련주가 움직였다가 또 미국에서 새로운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 때문에 또 원자재가 오르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또 해결되는 과정에서 관련주들이 올랐다라면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는 이 일련의 과정이 끝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시장으로 다시 넘어간다라고 보면 사실 이전과 같은 순환매에 대한 그림은 아니고 뭔가 새로운 주도주들이 시장에 자리를 잡고 그 주도주들이 꾸준히 시장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뭐 향후에도 물론 약간의 순환만이 있겠지만 지난 1, 2년 동안 있었던 그 순환매보다는 순환매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애프터 시장,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펼쳐진 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테이퍼링에 대한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테이퍼링 자체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순환매 또는 코로나의 어떤 진행 과정이 끝나감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라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테이퍼링이란 의미 자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결국엔 이게 긴축을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론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 자체가 우리가 알고는 돈을 찍어내는 규모를 순차적으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찍는 게 아니라 지금 1,200달러에 달하는 돈을 뭐 100억 달러씩 줄이는 이런 형식을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진행이 되면 금리까지 오를 거다. 그래서 결국 유동성을 줄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시장에 부정적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게 경기가 정상화돼서 그렇게 줄이는 거고 또 이전과는 다른 게 뭐냐면 이전에 있었던 미국 연준은 경기를 예측해서 지금 했던 테이퍼링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렇죠?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흔히 얘기하는 비상조치였었던 그 우리가 그냥 돈 찍는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했다라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께서는 금리가 됐든 테이퍼링이 됐든 되게 신중하시잖아요. 요걸 중단하거나 아니면 요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보고 하는 즉 예측이 아닌 실제 나오는 지표를 보고 확인하고 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뭔가 우리가 보더라도 아 경기가 좋아지겠구나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져서 테이퍼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오히려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선언 자체 또 실시됐을 때 자체가 경기가 좋아지는 시그널로 삼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돈을 줄이는 속도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면 사실은 시장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오히려 테이퍼링을 하면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테이퍼링을 선언하고 오히려 실시되는 시점이 시장의 지수 상승의 어떤 본격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 시기는 뭐 연말이나 연초 현재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않잖아요. 있고요. 예. 예. 사실 이게 늦어진다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예. 결국엔 테이퍼링이 늦어지고 그런다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더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회복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수준 안에서 연준이 이걸 확인을 했고 거기에 대한 선언을 하면 아 우리가 효과적으로 우리 코로나를 잡고 있구나. 그래서 경기가 곧 정상화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뭐 최근에 델타 변이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고 그쵸.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 저는 오히려 테이퍼링을 자꾸 늦추고 이런 점들이 오히려 시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을 예상대로 예. 시행대로 그러니까 당연히 조건이 되면 해야 되겠지만 예. 그 조건이 돼서 할 때 시장이 오를 거고 반대로 테이퍼링 예상했던 시점보다 자꾸 늦춰주면 오히려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될 거니까 돈을 찍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경기가 오르는 만큼 주가가 올라야 될 텐데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거보다도 그렇죠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그렇죠. 빠질 수도 있잖아요. 예. 오히려 조정이 온다라면 예. 그게 오히려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나요? 사실 현재까지는 알 수는 없는 게 델타 변이라는 게 얼만큼 영향을 미치냐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쵸. 뭐 어떤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예, 예. 사실 함부로 예측할 건 아니라고 너무 보여지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현재 이제 진행된 거로 보면 예. 첫 번째는 이 델타 변이가 우리한테 악재가 되려면 백신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무력화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 방향성 요인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약간 그 미국이나 글로벌적으로 보면 젊은 층들이 아직 이 백신을 맞는 걸 좀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백신을 빠르게 맞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된다면 오히려 전화회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조금 들어요. 오히려 또 경각심도 높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 있는데 어찌 됐든 뭐 지금까지 진행되는 거 보면 변이 자체가 우리한테 그렇게 썩 달가운 뉴스는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뭔가 기존에 있던 테이퍼링이 많이 늦어질 거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뭐 한두 달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으로 늦춰지는 거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백신 남는 거 있으면 연락 좀 주시지. 저는 맞고 싶어도 못 맞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내년에 이러한 우려들 때문에 왜 그 이제 하반기쯤 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시장까지 보고 전략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슬슬 올해까지만 적극적으로 주식하고 내년에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를 안 하시고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시겠네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그 대부분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불편해하실 수밖에 없는 게 우선은 가보지 못한 지수를 본 게 있고 두 번째는 단기간에 많이 오른 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너무 높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이 있으면 사실 내년까지 보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두려운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항상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왜 지수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물론 경기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상식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지표를 들이대지만 아마 많은 어떤 데이터라든가 이전의 사례를 보면 모든 그 지수의 꼭지는 경기가 정점일 때가 사실 꼭지인 경우가 많았죠. 그러면 지금 냉정하게 보면 이제 테이퍼링을 하고 아직 금리 인상도 안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을 할 때까지도 경기가 정점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최소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 금리로 인해서 불편해질 때가 경기 정점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테이퍼링을 하고 그 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꾸준히 바닥을 찍고 좋아지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의외로 이 시장이 생각보다 길고 오래 갈 수도 있겠다. 대신에 이제 뭐 빠르게 막 급상승하고 이런 패턴은 아닐 거로 보여지고 지금처럼 하루에 뭐 조금씩 오르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생각보다 길고 오래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수가 만약에 어떤 정점이 달한다라면 그거는 경기 정점하고 맞물릴 거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서 경기 회복의 초입 국면에 있는데 그 경기 회복 초입 국면에서 시장이 끝난다라고 보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한번 되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네네, 예. 이런 걱정은 좀 터무니없게 예. 여겨지네요. 앞서 그 분명히 시장의 주도주가 생길 것이다. 주도주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의 색깔이 또 변할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생각하고 계시는 주도주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우선 뭐 종목까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변화를 한번 많이 느껴보면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이제 플랫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제가 플랫폼에 처음 얘기했었을 때 불편한 분들도 많으셨고
실제로 뭐 중간중간에 뭐 왜 안 오르냐 했지만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시장에서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이 플랫폼 업종입니다. 예. 그렇죠? 뭐 카카오 같은 경우 5배씩이나 올라야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잠깐 쉬는 국면에서 힘들어 하셨던 거지 결국 지나봐야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는 플랫폼이라는 게 단순 플랫폼이 아니고 이 플랫폼 사업의 가장 큰 지약점은 독점입니다. 모든 사업을 계속해서 독점적 구조로 가져가는 건데 이 사업들이 무너지려면 정부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반독점 규제를 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좋은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사실 더 확장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플랫폼만 보실 게 아니라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해왔나 우리보다 먼저 성장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플랫폼을 바라보시면 다소간의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뭐 단기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길게 보면 저는 여전히 플랫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약바이오도 한번 이제는 다시 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난해는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서 아무래도 진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었고 그 뒤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 나온 제약바이오 흐름 중에서 저는 두 가지가 긍정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에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생각을 하면 제약바이오가 잘 되려면 신약이 많이 나와야 되고 그 신약들이 시장에서 임상도 성공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그래서 미뤄졌던 신약들의 어떤 임상 흐름이 다시 재개가 되면 새로운 어떤 신약과 관련된 흐름이 재개될 수 있다가 첫 번째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고 두 번째는 어찌됐든 간에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치매 치료제가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치매 치료제의 승인이 될 때 논란이 많은 게 아, 이 정도 효과인데 과연 허가를 해주는 게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죠. 바꾸어 얘기하면 최근에 질병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고 또 국가 재정하고도 연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주식 측면에서 보면 그 치료제와 관련된 허들을 낮춘 거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 정도는 되어야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는 이 정도만 돼도 허가를 해주는 걸로 바뀐 게 아닌가. 그러면 내년부터 특히 임상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그런 어떤 임상과 관련된 그 허들이 낮아진다라고 보면 생각보다 신약과 관련된 트렌드에서 좋은 트렌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물론 그 트렌드가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항암으로 갈지 그런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제약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눈을 부릅뜨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오늘 좀 빠지고는 있지만 역시 모빌리티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동차 쪽과 관련해서 네. 모빌리티에 최적화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그런 기업들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그런 이 섹터까지 나왔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장중에 굉장히 귀한 시간을 네. 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네, 신한금융투자 OCIO의 이선엽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